두 분에게만 받았습니다. 미국 동방송 이사장하시고 수원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환 목사님,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합침회 총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윤재철 목사님, 두 분의 축하 영상을 보겠습니다. 김장환 목사입니다. 송판중앙침례교회가 아름다운 새 성전을 마련하고 오늘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참 어려웠을 때에 채권자들이 또 교회 짓던 사람들이 안목회 와서 누워있을 때 참 목사님 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기꺼이 도와드렸는데, 이미 그 교회가 모든 것 빚을 다 청산하고 헌당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목사님 잘 모시고 가장 큰 대형교회로 발돋움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당 예배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국 중앙교회 헌당 예배를 맞이해서 기독교 한국침례회 3,300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헌당예배를 드리기까지 존경하는 백옥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물불의 기도와 온전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송탄중앙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놀라운 계획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새성전 헌당 이후에 송탄중앙교회가 죄하고 무너져가는 이 땅에 진리의 빛대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네.